안녕하세요. 어버부입니다. 아까도 제가 재료 설명은 다 드렸죠. 총이 먼저 처음 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오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분명히 이거 또 다시 해야 되나? 자, 이제 오게 되면 바로 쏠수 있게 나눠요. 바로 쏠수 있게 뭐 장전이 다된 상태로 오진 않아요. 샤프트하고 요 총이 나오는데 지금 영상 보니까 총에 러버는 껴있는 것 같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게 번지라는 그 총하고 그 이어지는 라인을 그 이렇게 라인이 너무 타이트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거를 완충을 잡아주는, 그리고 또 물속에서 쐈을 때그 충격을 좀 완화해 시켜주는 그 장치가 이런 겁니다. 번지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없다고 하시면 안 돼, 나한테. 그러면 어디에다 하냐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요 구멍, 요 구멍 보이죠? 요 구멍으로 요걸 집어넣어요. 쉽죠? 요렇게 나왔죠? 요렇게. 요 상태에서 요 구멍으로 요걸 다시 들어갑니다. 저는 원래 이거를 돌에 있는 거를 안 쓰는데, 여러분에 있는 것들은 아마 도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뭔가 걸리적거리는 걸 최대한 싫어하는데. 오케이? 오케이?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런 거를 이제 샤프트라고 합니다. 샤프트. 아마 지금 보는 게 알루미늄 레일건이기 때문에, 알루미늄 레일건은 샤크핀보다도 요 끝부분. 요 끝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거기서 준 선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없다고 또 말씀하시면 안 돼, 나한테. 난다 알고 있으니까. 오케이. 이 선을 먼저 통과를 시켜요. 왼쪽이든 선을 먼저 통과시킨 게 아니고 클립을 먼저 껴야지. 클립을. 클립을 먼저 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 다시 클립을 집어넣고 이제 길이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 길이가 너무 짧으면 안 돼요. 너무 짧으면은 총에 들어갈 때 걸리적거려요. 그래서 여기 보면 파여져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요 부분까지 오게 하세요. 오케이? 요 부분까지 오게. 오케이? 요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요만큼 한 1cm 정도, 지금 당장 자르지 말고 1cm 정도 나와 있는 거를 둔 상태로 클립을 조여줍니다. 뭘로? 여기 보면 1.5에서 2mm라고 되어 있어요. 1.5하고 2mm 거기다 놓고 클립을 물려줍니다. 이 선이 1.7mm 정도 될 거예요. 1.7mm인가? 이렇게 해서 끝에 좌우 한 번씩 물려주고 가운데 한번 물려주고. 이 선은 이게 예초기, 그러니까 이제 잔디 깎는 풀인데 굵기가 나와. 아, 1.6. 1.6이네. 그러니까 1.5에서 2mm니까 1.6 괜찮죠? 자,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매끈하게 잘라줍니다. 가위. 이 부분을 너무 또 짧게는 자르지 말고 이 부분을 한 5mm 정도? 5mm 정도 잘라야 돼.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져줘야 돼. 여기서 라이터로 왔다 지집니다. 라이터 지질 때도 다 지지면 안 돼. 또 지지라고 해서 막다 지져놓고 나서, 아, 끊어졌는데, 씨발, 너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하면 또 골치 아파. 요 부분, 지금 나온 부분만 지져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조금 더 두껍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안 빠지게. 오케이?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라인을 갖다가 이렇게 잡고, 요 끝부분 있죠? 방아쇠 있는 부분. 방아쇠 있는 부분에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찰칵 들어간다고. 들어가서 이제 고정이 됐죠.
고정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들어가서 이게 고정이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줄을 이렇게 타고 넘어옵니다. 줄을 여기 보면 거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리는 게 분명히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또 없다고 말하면 골치 아파. 오케이? 그런 다음에 여기다 거는 거예요. 요 밑에. 여기다 걸었죠? 이거 다 보이지 지금?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와서 일단 잘라. 여기 부분에서. 여기 부분에서 일단 잘라. 자, 다시 설명합니다. 선을 절대 거기서 준 선이 아마 이런 식으로 주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런 식으로 왔을 거거든, 선이. 선이 이런 식으로 왔으니까 끝에 내가 하라는 짓을 샤프트에다 먼저 해주고, 샤프트 선을 쭉, 이게 잘 보이나? 여기서부터 쭉 당겨서 앞에. 엡실론 스트라이커도 오픈일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요런 식일 겁니다. 오케이? 요런 식으로 쭉 타고 내려와서 여기를 걸어주는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엡실론도. 오케이? 이런 식으로 옆에 거는 거예요. 걸고 나서 이 번지를 갖다가 어떤 사람, 그런 다음에 클립을 하나 넣어주고 클립을 이 상태로 넣은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렇게 낀 상태로 싹 당겨줍니다. 아직 조이지는 말고 손가락으로 딱 잡고 있어. 이런 식으로 조이지는 말고 아직. 자, 그런 다음에 이 중요한 게, 아, 나는 이거를 좀만 더 길게 하면은 멀리 나갈 것 같아. 이런 정신병자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돼. 여기가 헐렁하게 되면 이게 이탈을 해버려. 이런 식으로 이탈을 해버린다고. 오케이? 이게 좀 타이트하게 잡아줘야 돼, 여기서. 근데 또 이빠이 타이트하게 하게 되면 이게 이걸 누릅니다. 그래서, 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너무 타이트하게 하게 되면 여기가 중간이 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뜬다고. 여기 보여 지금? 이게 뜬다고.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힘은 고무줄로 인해서 직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지랄 돼 있다고. 이지랄 돼 있으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 병신같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여기를 느슨하게 하게 되면 물살에 빠져버려. 이런 식으로 막 빠져버린다고. 물살에, 이렇게 파도에 이렇게 빠져버린다고. 언더스탠드? 그러니까 이거는 적당히. 적당히가 어느 정도냐. 적당히가 여기를 이렇게 왔을 때, 걸려고 했을 때 바로 쉽게 걸리면 안 되고, 여기에서 러버 있는 데서 한 5cm 정도 위래. 5cm 정도 위에. 여기에서 이 정도, 그냥 러버에 채우기 전에 여기서 이 정도 왔을 때 땡기면 이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러버가 늘어나는 게 요 정도. 그러니까 이 번지라고 하는 게, 5cm 정도 늘어나게, 5cm 정도 늘어나게 해서, 이런 다음에, 해준 상태에서 이거를 다시 조이면 되겠죠? 조이고, 아까 내가 똑같이 자르고, 이거 놓은 상태에서 두 개 다 지지지 말라고 했어요, 분명히. 또 시키는 대로 안 해놓고 나서 또 네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뭐 이런 개소리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지지고. 그럼 끝. 그럼 끝났습니다. 다 조절이 된 거예요. 껴졌나 다시 장전 한번 하고.
장전한 상태에서 쭉 당기고 쭉 당겨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쭉 당깁니다. 그런 다음에 걸고 걸어졌죠? 이런 식으로 걸리는 거야. 어?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걸 클립을 채워야겠죠? 이게 아마 이런 이걸 열어놓으면 안 되고 이걸 이제 채우는 거지. 이런 식으로 채우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러버가 껴 있으니까 장전을 하고 쏘시면 되는데 좀 조심하십시오. 초보자들,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파괴력이 엄청나요. 야, 이거 물속에서 연습하는 것보다 물 밖에서 한번 연습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지 마셔. 그렇게 하면 진짜 위험합니다. 파워가 엄청나요. 얕은 물이라도 물속에서 뭐 페트병 같은 거에다가 뭐 음료수를 넣어놓고 그걸 쏘시는 한이 있다더라도 물 밖에서는 하지 마셔. 오케이? 여기까지. 끝.